아니 지금 또 별명이 그 청소 요정이라고 그래요. 평소에 그 청소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. 아 제가 원래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소를 하는 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보면 너무 기분 좋아.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. 네, 땀 흘려가지고 청소를 하면 그래서 집에 청소도구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넌 청소도구만 그렇게 도대체 몇 개를 살 거냐고. 청소도구가 뭐 있어요? 뭐 스팀 청소기나 일반 청소기, 물걸레질 청소기 이런 거는 다 기본이고 그 변기 닦을 때 스팀 넣어가지고 닦는 거하고 싱크대 쪽이나 아니면 그 물을 때 끼는 것들 좀 스팀으로 청소하는 거랑 그리고 마지막에 피톤치드 같은 거 해가지고 분사해가지고 좀 소독할 수 있게 하는 거랑 이거 거의 그 청소 업체 아니 그게 어? 기분이 되게 좋죠. 와 근데 얘기만 들어도 이거 진짜 이거 하면은 완전 깨끗해지겠다. 깨끗해져. 소파나 침대 같은 경우는 따로 청소하는 업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기계를 사서 집에서 이제 침대랑 소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저도 깨끗하게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레벨업이에요. 레벨업.